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저께 윤미향의 기자회견은 기자회견이 아니라 성명서 낭독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명서 낭독. 어저께 기자회견이 그건 절대 아니죠. 보고서 줄줄 읽는 게 그게 무슨 기자회견입니까? 기자회견은 자기 주제를 발표하고 여러분들 정말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건데, 기자회견이 아니고, 어저께는 윤미향의 성명서 발표. 네. 뭐, 그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인터불구 호텔에서 기자회견하는 그 이용수 할머니가, 25일날 그 기자회견했던 그 모습하고, 너무나 이 차이가 많았습니다. 소위 능력의 차이, 또 모습의 차이, 진실의 차이, 정의의 차이, 공정의 차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역시 나이 92세 된 이용수 할머니가 판정 승인이 아니라 완승했습니다. 소위 인터뷰라는 기자회견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내용적인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습니다. 이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또 정의 기억이었는데, 이거 똑같은 거죠. 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이 비례대표 당선인, 이 부실 회계 등을 지적해가지고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예, 어저께 저녁 7시 한 40분쯤에 대구 남구 한 찻집에서 윤미향 그 기자회견에 대한 그 반응을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대뜸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줄줄 서서 하는 게 그게 뭐고? 이랬다는 겁니다. 줄줄 서서 하는 게 그게 무슨 기자회견이고? 줄줄 서서 하는 그 말이 맞습니다. 줄줄 서서 하는 것은 성명서 낭독이죠. 성명서 낭독이지. 그건 아, 역시 그 이용수 할머니가 머리가 더 능숙한 것 같습니다. 네. 줄줄 서서 하는 게 그게 뭐고? 기자회견에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면서, 지난 7일 이 찻집에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 윤미향 당선인을 비판했던 때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잘 가는 할머니의 찻집인 것 같습니다. 이 할머니는 뭐라고 또 했냐면, 기자회견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그게 뭐냐? 이러면서, 할머니에게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하자, 내가 무슨 사과를 받나? 나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라고 딱 잘랐다는 겁니다. 사과받으려고 한거 아니다, 이거죠. 할머니는 또 TV로 중계 방송된 그윤 당선인 기자회견을 봤다고 한 측근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할머니는 말이 너무 빨라.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먹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에 큰 관심이 없어 보였다고 기자들은 얘기합니다. 또 중간중간에 화장실을 자주 갔다 왔기 때문에 별달리 주목을 안 했다고들 주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언론에서는 할머니가 윤 당선인 기자회견을 보면서 뭐 가시나 잘못한 줄 아는가 보네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할머니 측근은 절대 이 할머니가 그런 비속어를 쓴 사실이 전혀 없는 오보다는 걸 밝혔다고 합니다. 결국 이게 뭐냐? 윤미향이 기자회견에서 줄줄 서서 하는 그 아니오 회견, 이거는 결국 망신만 당한 회견이었습니다. 왜? 회견, 기자회견이 아니라 윤미향 성명서 낭독격이었으니까 말이죠. 오히려 윤미향 낭독, 윤미향 성명서 낭독 이렇게 했으면 제목이 좋았을 텐데,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리고 말이 너무 빨라서 도대체 이 할머니가 못 알아먹었다는 겁니다. 왜? 읽으니까. 속도. 빨리, 빨리 읽고 빨리 끝나야 된다는 그 조국감이 이 머릿속에서 짓누르게 되면은 그렇게 원래 글이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진실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강건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